생활 속 수행 이야기, 광우 스님의 신행 에세이 시간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혹시 사람이 없고 인적이 없는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면 마땅히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를 생각하라.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과 평화를 얻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 불법승 삼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와 평온을 얻을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죠. 그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지은 것일까요? 그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내가 지은 나의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법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다 보면 아,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좋은 인연이건 나쁜 인연이건 모두 다 내가 심은 씨앗들이고 내가 뿌린 씨앗에서 펼쳐진 결과들이구나라는 것을 여실하게 마음으로 체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이 힘든 일들 혹은 좋지 못한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쁜 인연이라는 것도 내가 풀어야 할 숙제고 나의 빚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수행의 힘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저 외국에서 살고 있는 어느 불자님이 시어머니하고 고불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러다가는 스스로 쓸어버릴 것 같은 쓸어버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서 제발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이 잘 해결해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몇 날 며칠이 지난 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짠 하고 내려오는 꿈을 꿨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네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시어머니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잠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마음으로 느낀 것이 아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큰 울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뒤로는 시어머니를 대할 때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했더니 점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그런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안신주 불자님께서도 처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 아 마치 이것이 혹시 사기 결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남편에게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배반감도 느꼈을 것이고 또한 종교가 다른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에 크나큰 상처와 스트레스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마음에 맺혀두고 마음에 꽁하니 원망과 분노로 스스로 가슴속에 움켜쥐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닦는 내 마음을 공부하는 그러한 수행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신주 불자님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진 빚이다, 나의 숙제다 생각하시고 불심으로, 수행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내신 그런 아름다운 불자의 좋은 사례를 남겨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렵니까? 우리 불자들이 의지해야 할 가장 큰 의지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보살님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한 부처님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와 수행입니다. 하염없이 내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면서 기도와 수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업장과 나의 업보를 소멸해 나아갈 때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내 나쁜 업의 인연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은 내가 지은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라는 이 인과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항상 마음속으로 나다, 내 것이다,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을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남편이라는 집착, 아내라는 집착, 자식이라는 집착, 내 가족이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 하지만 그 집착의 힘이 강해지고 강해지면 오히려 왜곡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시를 돋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내 것이다,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가족이다 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것이다 라는 집착을 가지고 남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 대한 집착부터 내려놓고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신주 불자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무언가 배신감과 배반감이 그런 느껴졌다고 했지만 가만히 우리 안신주 불자님의 어떤 인연법을 살펴보면 그래도 남편복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요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신행수계에도 나왔다시피 참 성실하고 착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런 남편의 깊은 불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불교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구나,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봐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심어준 남편이라든가 시어머니 같은 이런 인연들을 바라볼 때 꼭 그것은 나쁜 인연이 아니라 아, 나를 이번 생에 불법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내 인생의 스승들, 불법의 스승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것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어떻게 가꾸어 가냐에 따라서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신주 불자님처럼 여러분들 삶에 힘들고 가슴 아픈 그런 인연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빚과 숙제를 갚는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닦고 마음 공부를 잘 하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의 열매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마음 먹먹할 정도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고 괴로운 것도 결국은 다 내가 지은 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한테는 결국 다 내가 지은 업이야 라는 말도 참 가혹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시피 결국 이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그것을 닦아가고 정리하고 갚아나가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이 어린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 어린 아가씨가 너무나 바깥 생활이 힘들고 괴로워서 결국 산으로 들어가 비구니 스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자 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얘야, 왜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그러니? 너무 힘들어서 출가하려고요. 아, 그래? 그러면 여기도 힘들면 또 나가겠네 라고 말씀하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답니다. 어쨌거나 그 아가씨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는데 맞상 비구니가 되었음에도 이 절집 생활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바깥에서 환상을 품고 절에 들어왔나 보구나. 이 절에 있는 것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기는 똑같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머리를 기르고 환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사회로 나와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이 직장도 다니고 일도 다니고 남자도 만나보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흐름흐름이 결코 녹록지가 않았나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의 나이가 든 이 아가씨가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아픈 자신만의 사연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옛날에 출가 생활을 했던 비구니 절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 비구니 스님이 대신 자기의 옛적 스승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노 비구니 스님이 옛적 자신의 제자였던 그 중년의 여자가 된 아가씨를 붙들고 저 연꽃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환하게 꽃 피워져 있는 연꽃을 보여주면서 아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애기야, 이 환하게 핀 아름다운 연꽃이 보이니 이 연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 이 연꽃의 바닥은 다 진흙범벅으로 돼 있는 진흙탕이란다. 사람들은 연꽃만 보고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정작 이 연꽃이 피어난 곳이 이 진흙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망각한다. 이렇게 진흙탕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 내가 무엇을 꽃피우냐에 따라서 이 진흙탕조차도, 이 더러운 진흙탕조차도 아름다운 연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로 변하게 된다. 아이야, 너의 삶이 진흙탕 같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울지 말고 진흙탕 같은 너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보렴이라고 옛 스승이었던 노 비구니 스님이 자상하게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 스님의 말씀에 큰 힘을 얻은 이 중년의 나이가 된 이 아가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내 진흙탕 같은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연꽃을 꽃피우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자비심을 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 꼭 아름다울 수만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정말 시궁창 같고 진흙탕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인 저 연꽃이 뿌리를 내리는 곳이 바로 진흙 속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불교의 연꽃을 가리켜서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중생들의 이 탁한 세상과 우리 중생들의 번뇌와 망상이 진흙탕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이 진흙탕 같은 이 사바세계와
또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자리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냐에 따라서 쓰레기장같이 냄새나는 시궁창으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힘과 기쁨과 환희를 줄 수 있는 연꽃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신행수기의 주인공인 금강신 불자님은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일상을 지내왔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배어있는 그 상처,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부처님 불전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답게 잘 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이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결국 내가 하나하나 닦아 나아가고, 내가 하나하나 갚아 나아가고, 내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아가야 하는 온전한 나의 숙제고 온전한 나의 몫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나쁜 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이와 같이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기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여 지이다.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을 닦아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속의 아픔,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슬픔과 서름을 모두 다 말끔히 불태우고 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어떻게 승화해 나갈 수 있는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책임입니다. 결론은 수행입니다. 마지막 결론과 정답은 결국 수행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내 마음을 잘 닦는 그런 오롯한 불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 늙고 늙다 보면 병들고 병들게 되면 언젠가 죽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결국 생로병사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늙는 것은 다 함께 늙기 때문에 딱히 괴롭다는 것이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너무나 슬프지만 언젠가는 결국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럭저럭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창 건강할 나이에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거나 병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슴이 아프고 시리고 큰 슬픔에 젖어들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던 남편분께서 갑자기 병고로 쓰러지게 되었을 때 우리 불자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그 아픔을 남편을 향한 애정과 부처님을 향한 가피 그리고 불심으로써 아름답게 잘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불자분들이 배우고 마음에 되새겨야 할 그러한 훌륭한 모습이구나, 참으로 훌륭한 신행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우연으로 만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지은 인연법에 의해서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전생에 지었던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끼리 이번 생에 만난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끼리 이번 생에 만나게 된 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과 아래로는 자식이 가장 강력한 업의 에너지로 만나게 된 것이고, 형제자매로 만나게 된 것도 아주 강력한 전생의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만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의 인연도 참으로 깊고 참으로 깊다고 합니다. 생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부모보다도 형제자매보다도 더욱더 서로가 끈끈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과거 전생에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만나는 가족이라는 업의 에너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의 에너지는 두 가지 이유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나거나 왼수를 갚기 위해 만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인연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사이인 것 같습니까? 왼수를 갚기 위해 만난 사이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사님께서 비록 몸에 병고가 있어서 지금은 좀 몸이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 전생에 굉장히 좋은 인연 하나는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정말 훌륭한 아내를 만났다는 그런 좋은 복과 인연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무등엔 불자님이 갑자기 남편이 병고에 쓰러져서 옆에서 시봉하고 또한 옆에서 간병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복을 짓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을 짓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간병복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아픈 병자를 정성스럽게 간병해 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짓는 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무등엔 불자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남편에게 조금 빚진 게 있으셨나 봅니다. 이번 생에 몸이 아픈 남편분을 위해서 거사님을 위해서 지금 그 빚을 잘 갚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거사님, 남편분을 위해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계시니 정말 마음으로 아주 깊은 큰 복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도 다 나의 인연법이다 생각하시고 불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잘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등엔 불자님이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는 그 눈물방울이 내가 지었던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모든 업장들이 소멸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신행생활을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수행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작게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부처님과 옛 선지식들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많이 하신 큰 스님도 몸이 아파서 쓰러지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 동안 기도하시고 평생 동안 참선하셨던 큰 스님들 중에서도, 큰 수행자 분들 중에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그 병고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불교의 이치를 모른다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무리 수행해봤자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수행해도 몸에 병이 걸리고 몸이 아프고 저렇게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부처님의 인과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많이 하신 어느 큰 스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으로 인해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 큰 스님께서 갑작스럽게 마음에 공포감과 두려움이 생기면서 내가 혹시 수행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인가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홀연히 꿈속에서 불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그 큰 스님에게 그대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가 지금 갑작스럽게 병고를 겪고 있는 것은 그대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큰 업보를 지금 이 병고로서 그 전생의 큰 업보를 다 녹이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의 이 병고로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그대가 목숨이 다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불국토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불보살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등행 불자님께서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전생에 지었던 큰 업장들은 다 소멸하고 미래에 큰 복을 짓고 있다는 것을 불보살님께서 분명히 증명해 주실 겁니다. 불자 여러분, 세상에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글을 잘 쓴다고 해서 부처님을 향한 내 불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신행숙이 세 편의 이야기처럼 글솜씨는 비록 투박하고 담백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그런 절절한 불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가득한 역경을 부처님을 향한 가피와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진정한 체험의 맛이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1부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 시간 2부에는 또한 더욱 재미나고 더욱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